흙을 만지며 땅을 배우고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웁니다. 전교생 18명의 산골학교 봉화봉성초의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택시 두 대가 나란히 교문 앞에 섰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승객들은 죄다 책가방을 맨 어린이들 뿐인데요. 택시 타고 등교하고 있어요. 애들이 18명인데 15명이 여기서 차편으로 10분 전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없고 이래서 택시 두 대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좋지만 한때는 제를 넘어야 학교에 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32년 문을 연 봉화봉성초는 그 후 90년 가까이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단 활기차고 놀이터도 좋고 뮤지컬을 해서 좋은 학교예요. 봉성초등학교는 뮤지컬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요. 전교생 모두가 재미있고 사이좋게 노는 학교예요. 봉성초 아이들은 무려 3편의 자작곡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볼까요? 꾀꼬리가 노래하는 봉성초,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이 운동화를 벗고 장화를 꺼내 신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고구마 캐기 하러 가요. 전교생이 총 출동한 곳은 체험 고구마 캐기 현장. 연필 대신 호미를 들고 영차 젖먹더님을 다 해봅니다. 이런다. 우와. 우와, 우와. 제일 큰 거야 이거. 진짜 커. 우와. 고구마도 아이들도 앳된 티를 벗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만큼이나 자랐을까요? 로리로리 로리로리 전화기다. 안녕하세요. 친구 지금 고구마로 뭐 하는 거예요? 전화예요. 재밌었어요. 캐면 캘수록 더 큰 걸 캐고 싶어요. 고구마 캘 때 너무 좋았습니다. 고구마를 캐고 난 자리엔 또 뭘 심을까? 꼬마 농부들의 고민이 늘어갑니다. 입김부로 한 입에 꿀꺽! 이 맛에 농사짓지요? 직접 키우고 교장 선생님이 구워준 고구마! 우리가 상상한 그 맛이 맞나요? 직접 해서 먹으니까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주셔서 더 맛있어요. 따뜻하고 담백해요. 엄청 맛있어요. 이번엔 느티나무 아래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올망졸망 모였습니다. 손에 든 건 달랑 종이 한 장. 어떤 수업인지 살짝 엿볼까요? 학교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학교 건물 안에서 친구들이 교실 아니면 복도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오늘은 야외에서 그림 속에 학교를 담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봉성초 아이들에게 학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또래를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렌즈에 담긴 학교엔 아이들의 일상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선생이 돌에 걸터 앉아가지고 나무 보고 있는 거 찍었어요. 옷이랑 그리고 하늘이랑 저거 큰 나무랑 그리고 이것 찍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무한한 상상력뿐. 머리를 맞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데요. 따로 또 같이 자연에서 배우며 성장 중입니다. 잘 안 되기로 했지만 협동을 해서 하니까 재밌었어요. 친구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는 즐거웠어요. 이곳은 봉성문구점. 학교 인근에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봉성문구점이라고 애들 저희가 이제 포인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학용품 같은 것들도 좀 구매해 놓고 애들 간식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교체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5학년 영준이는 아까부터 샤프만 만지작 만지작. 생각보다 비싸네요. 진짜 너무하네. 경제 교육이 따로 있나요? 지갑 사정에 맞게 용케 흥정도 해봅니다. 제일 큰, 제일 비싼 거 드디어 모아가네. 484에다가 깎아줘가지고 400포인트에 샀어요. 진짜 기분이 어때요? 정말 뿌듯해요. 샤프랑 샤프십을 15포인트로 샀어요. 완전 대박이죠. 하교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홍성초만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춤과 노래를 연습해 매년 10월 무대에 오릅니다. 권정생 선생님 작품으로 랑랑별 때때롱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이제 애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벌써 5편의 작품을 공연한 봉성초 아이들. 올해는 지구별과 랑랑변을 사는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룬 랑랑별의 선물을 선보입니다.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좀 있으면 공연인데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무대에 오르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발이 오돌오돌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기분 좋은 긴장이 우리를 한 뼘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란 것을요. 여울을 돌보는 사역사를 하고 싶어요. 저는 멋진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루하루 성장 중 봉성초 어린이들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합니다.